제가 넉 달 전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 달 전에는 종료주의에 대해서 특별 설교했고,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회의가 일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결심을 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회의를 느꼈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먼저 첫 번째 스텝이 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올바른 말씀을 전개했는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말씀이었나 하는 그런 회의를 갖다 한 두 달 동안 했어요. 내가 성도들한테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지킬 수 없고 자기가 결심한 것 이룰 능력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결심부터 해야 될 건가, 그 좀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결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해서 안 된다면 우리 인간들은 작심삼일 아니라 하루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 내가 결심해서 저녁 때 다 지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보죠. 그죠? 아침에 나 정말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거야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결심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 잠들 때까지 그 결심대로 사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 있겠나요? 그러죠.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나도 못하는 것 같다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라 가르치는 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즉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내가 결심해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먼저 간절한 마음속의 소원. 나 이런 믿음 갖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은 네가 먼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된 상태에서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을 받은 사람이 약간 다릅니다. 아까 어느 목사님께서 정확히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계속 그걸 갖고서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해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시편 1편이 대표적인 거죠. 그죠? 시편 1편이 복 있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갖고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갖다 계속 뭐 인터넷 찾고 다 찾아봤고, 뭐 주석지 찾고 다 찾아봤어요. 뭐 시편 1편에 관한 뭐 설교는 수천 개겠죠. 사실 다 아시겠지만요. 그럼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문제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성도들한테 전한다면은 그것도 약간 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새벽에 4시 한 30분 정도에 갑자기 그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설교하려면 네가 신학적으로 설교하지 말고 성경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복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갖고서 복 있는 사람에서 얘기하라,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속에 딱 오는 게 여러 사람 있죠. 복 있는 많죠?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저 새벽 4시 반에 온 말씀은 그게 아니라 모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모세가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복 있는 것이 80살에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었을 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이가 40대였을 때 모세가 살인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살인 과정에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살인과 다윗의 살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형법에서도 1급 살인이 있고 2급 살인이 있어요. 그리고 과실치사가 있어요. 또 내가 누구를 죽일 때 정당방위가 있어요. 또 나머지는요, 전쟁에 나가서 대의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명분 있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이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처럼 의사가 되고 칭찬을 받죠. 정당방위는 칭찬을 못 받아도 무죄입니다. 살인하고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전개하면서 왜 모세가 복 있는 사람이었냐? 모세 40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거창한 무슨 영대다,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현대말로 말하면요, 지금의 2010년 5월달을 말하면 바로 송중기 같은 겁니다.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재용 같은 경우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두 가지를 갖다 얘기했어요. 첫째는 일제시대 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서 농사만 지었다면 일본군이 다 갖고 와서 다 갖고 왔대요. 전그 당시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모든 쌀, 보다 전부 다 일본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쌀, 불이 일제 때못 드셨어요. 키가 작으시죠. 안중근 의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직한 얘기로 밑줄 본 적이다.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상황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저렇게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버릴 게,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의 그 로망이 송중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래요. 또 대한민국 여자는 송중기의 남편이 되는 거, 그죠? 그건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 중국 여자들 그때 뭐 그냥 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죠. 이혼까지 갈 정도로 가고 국민 남편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안중근 의사 같이 아무것도 없어 밑줄 본 적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모세는 바보였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못한 것을 갖다 다 버리지. 모세는 바보가 아닙니다. 장사꾼의 거짓말이 뭐죠? 손해보는 장사한다 해죠. 절대 손해보는 장사하는 장사꾼 없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요, 여러분 손해보는 일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투자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 이 복보단 이게 더 낫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지, 바보가 아닙니다. 모세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똑똑한 사람이었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을 쓴거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알수 있어요. 바보가 아닌데 왜더 나은 것을 더 못한 걸 위해서 버리겠지? 아니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아, 이게 더 낫다, 이게 더큰 복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모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는 그 복을 택한 거예요.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 이것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게 더 복이다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지, 그것이 못해서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목숨까지 걸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옛날에 왕자들의 살인하고 하는 것은요,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임해군 같은 경우 거기 뭐 북쪽에 가서 수십 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전혀 처벌 안 받았어요. 근데 임금의 왕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요, 밑에 있는 사람보다 살인해서가 아니라 어떤 역모, 이쪽에 반역, 반감, 이렇게 되면요, 이건 사형받아요.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 모세가 왜 살인했는데, 그거 한 사람 죽였는데 왜 도망갔겠습니까? 바로는 알게 된 거예요. 아, 모세 얘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이었고 바로의 그 관리는 자기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종의 역모라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바로가 아무리 애굽의 왕자라 할지라도 이건 죽는 거예요. 그냥 애굽의 왕자의 지위는요, 끝까지 거 그냥 애굽의 관리 몇 명 죽었다 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몸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왜 모세는 그런 일을 했겠냐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그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이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었겠습니까? 욕망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역모로 몰려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릴지라도 내가 역모로 몰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내 백성, 자기 형제라고 했죠.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저를 죽였다. 더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게 더 나한테는 복이 있는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 했어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왜 출애굽기에 왜 그리스도란 말이 나올까?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라 했어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파트로 즉 현대가 삼성과 이 사람들의 속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 했어요. 근데 도대체 아니 모세 출애굽시 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누구냐? 이런 평가를 하게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제 마음속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그리스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제 마음속에 오는 게 그거였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어요. 그죠? 자기 형제, 즉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를 갖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섬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머리이시지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걸 택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왜?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모세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았고 선택했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오로지 따라가는 복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금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체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더 큰 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진짜 어떤 것이 진짜 복인 줄 깨닫고 그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더 나은 복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복을 버리는 것이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그 초라한 거예요. 왜? 왜 초라하냐? 모든 걸 세상적인 복의 관점만 보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복의 반대는 저주죠. 근데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항상 꾸며요. 그리고 머리를 쓰죠. 그 다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행동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구조 속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쉽게 쉽게 회개하죠. 매일같이 회개합니다. 매주 회개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복의 반대, 저주와의 놓이는 사람의 특징은요, 뭐냐면요,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구조예요. 죄의 구조. 계속 제가 옛날에 한번 마약을 하는 사람도 마약 집단에 들어가 가지고서 있는 사람들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예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약 갱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활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한 가지 계속 그게 습관적으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세력, 시스템, 구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죠?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 행동하는 거 남한테 피해만 계속 줘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생각을 하다 보면요. 행동하다 보면 나중엔 그러니까 오만한 자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앉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서 아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생각하고 착각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에서 복을 찾지 않고 이거보다 나은 시스템에서 모세는 찾았다는 겁니다. 복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뭐랄까 좀 너무 뭐랄까 우리가 그때 좀 황당하고 어떤 때는 현실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고 분명하지 않으면요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적용이 안 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혈당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진정한 복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복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아침에 아까 봤듯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받는 능력을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백성들 위해서 받는 수치와 핍박과 그리고 그런 죽음의 어떤 위협 모세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알았어요.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 받는 그것 모든 것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것을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자기 형제와 함께 고난 받는 것. 아까 나왔죠? 모세는 자기 형제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자기 형제와 같이 아픔을 당하고 핍박 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보다 더 낮게 생각하고 더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 진짜 복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사이에 못 됩니다. 끝까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은 모세와 같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모세의 사례를 우리는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유교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에 유교 때 기관총 사수였어요. 그냥 소총 사수가 아니라 기관총 사수였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다른 그 병사들이 한 사람 죽을 때 저희 아버님 몇십 명을 죽였어요. 그 기관총으로. 그럼 그게 살인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살인했다고 다 살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거, 내 형제가 고통당하고, 여러분, 만약 옆에서 누군가가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깽들한테 거의 목숨을 잃을 만큼 맞고 있어요. 거기에 쉽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감쇄하면서, 위험을 감쇄하면서까지 했던 것, 여기서 우리는 한번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때 안중근 의사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라 했습니다. 죽으라. 정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그 죽는 것이, 네가 죽는 것이 더 복 있는 삶을 생각했을 겁니다. 또는 그걸 느꼈어요. 참 대단한 어머니다. 대단한 어머니다. 죽는 것이 더 명예로운 것이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저들 비롯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광야길에서 모세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목사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부모사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성공한 것이고 복을 받는 거라 생각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목회자나 그 어머니들은 잘못된 겁니다. 안중근 의사한테 배워야 돼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위대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안중근 의사같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엄청나게 무슨 큰 일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전 오늘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모세가 80살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영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영무로 몰려서 나는 내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받는 능력,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오늘 이제까지 어제까지 계속 뉴스 듣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계속 자기 친척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뭐 이웃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 그렇다입니다.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런 살인이 아니라 정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그 내 백성, 자기 형제, 비록 내가 영무로 몰려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감사하고서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 송중기보다, 이재용보다 그게 더 낫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겁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송중기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재용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제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망을 봤던 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네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백성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본 거예요. 아, 됐다. 너는 바로 내가 크게 쓸 것이다. 결국 그게 된 거죠. 왜? 모세가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쓴 겁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목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모세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뭘 진짜 복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리고 진정한 복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복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